안녕하세요. 환타리 열 동물원입니다. 로스트밸리는 2013년 4월 20일에 오픈한 에버랜드 사파리로 기본 60분, 성수기 180분, 최성수기엔 무려 300분의 어마어마한 대기시간을 가질 정도로 에버랜드에서 아주 인기 있는 시설이죠. 이번 시간에는 로스트밸리에 있었던 동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퀴즈 정답 1번이었고요. 이번 영상도 마지막에 퀴즈가 있으니까 끝까지 보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로스트밸리 대기동산에 있던 검은관 두루미는 그 전에는 판다월드가 있던 자리에 전시관이 있었고 버드 파라다이스에도 일부 있었다가 대기동산에 옮겨졌는데요. 2022년 4월에 전부 폐사하여 소멸됐으며 현재 검은관 두루미가 쓰던 곳은 왈라비가 쓰고 있고 지금은 검은관 두루미 볼 수 있는 곳은 제주 화조원 뿐입니다. 백사자는 사자의 루이스틱 견인개체로 주로 트란스발 사자라는 아종에서 보인다고 합니다. 로스트밸리엔 스토리가 따로 있는데 그 스토리 주인공은 바로 백사자 타워인데 하지만 지금은 백사자가 로스트밸리에서 볼 수 없고 사파리 월드로 이동하면서 마치 홍처럼 없는 홍추치름처럼 되었죠. 몸 길이는 188에서 267cm, 몸무게는 158에서 300kg 정도로 아프리카에서 다섯 번째로 큰 대형종의 영향인 세이블 영향은 한때 로스트밸리에도 있었으나 서울 대공원 옮기면서 에버랜드에서는 없어지고 현재 세이블 영향은 서울 대공원에만 있습니다. 긴 칼뿐 오리스라고도 불리는 흰 오리스는 한때 야생에서 멸종되었으나 동물원의 보건 프로젝트로 이젠 야생에도 살게 되었죠. 한때 오로스트밸리에도 있었으나 세이블 영향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서울 대공원에만 있죠. 한국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는 긴꼬리 사냥은 원래 무플론과 함께 살았었지만 현재 사냥이 없고 무플론만 살고 있죠. 여담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긴꼬리 사냥, 유사냥, 일본 사냥을 다 사냥이라고 부르지만 영어로는 고랄, 곧, 세로드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로스트밸리에 있던 동물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 이 중 우리나라 사냥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정답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환상하신 언어라는 이야기동물원, 판타리얼 동물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